자소서처럼 쓰면 되는 거죠? 보긴 많이 봤는데 써보는 건 처음이라. 어릴 때난 지하철 타면 열 번에 한 번은 꼭 만나더라. 반가워요. 만났다고요, 나를? 나 알아요? 네, 아주 잘 알죠. 덕분에 변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, 내가. 저기 설마 나를 변태... 이봐요. 이보고 있잖아요. 아니, 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... 변태 치안으로 본다고요. 아니, 대체 내가 왜... 되게 내 엉덩이 만졌잖아요. 겉도 끈적끈적 소름 끼치게 쭈물럭쭈물럭. 내가 그쪽 엉덩이를 왜 만집니까? 내가 물어야죠. 왜 만집니까? 남의 엉덩이? 아, 나 안 만졌다고요, 엉덩이. 안 만졌어요, 나. 아까 내 말은 대체 무슨 근거로 날 어딜 봐서 그렇게... 객처럼 반드르르 양복 입은 엘리트 변태. 한둘 본 줄 알아요? 누굴 속이려고. 나 치안 감별사거든? 환장하겠네. 저기요. 당신 이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에 들어가고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 이하 때려 맞는 수가 있어. 13조가 아니라 11조. 똑바로 알고나 얘기합시다 우리. 이봐 딱 걸렸어. 당신 상습범이지. 이봐요. 내가 진짜 내가 누군지 말 안 하려 그랬는데. 대체 왜 들이래요? 모르는 여자 엉덩이 만지면 기분 좋아요? 아, 내가 무슨 엉덩이를 만... 길에서 옷 벗는 게 좋아? 왜 빤슬 벗어? 아, 무슨 빤슬 벗어요? 왜? 여자친구 두고 딴 여자랑 호텔에 가냐고요? 아니, 나 그때 무슨 호텔을 갔다고... 대체 왜들 그래요? 아니, 대체 나한테는 왜 그래요? 저기요, 저 대신 지하철 수사대 신고 좀 해주시겠어요? 어? 더러워, 씨! 안 더러워요, 나. 아니, 왜 피하는 거야? 비켜요! 나 내려야 하니까. 아니. 또 신고를 하고 나를 찔러 이씨. 나 아니라고요. 나 아니에요. 아 진짜. 어? 아 씨 나도 내려야 되는데. 지하철 변태 덕에 잠시 까먹었었다. 내가 여기로 온 이유. 한 시간 전 도착한 익명의 문자. 뭐야? 장난일 확률 커. 속는 셈 치고 온 거니까 드러나 가보지 뭐.
봉이야. 늦었어요. 한참 차 막힐 시간이지. 이 시간에 지하철 6호선 상수역 구간 가능하면 피하세요. 진짜 세상 미친 여자 만날 수도 있으니까. 미친 여자? 완전 미친 여자예요. 아유 진짜 덕분에 내가 치안이 돼버렸네 정말. 치안? 아 누가? 아 제가요. 몰랐네. 녹음한테 그런 취향이 있는 줄은. 아까 나도 억울하게 몰렸다니까요. 웬 미친 여자 때문에. 어쩌다? 아 몰랐다. 아 모르겠어요. 그냥 자기가 취향 감별사라 보면 딱 안 돼요 그냥. 감별사? 나한테 왜 그러는 걸까 대체? 글쎄. 자자. 아셔. 해명해. 어떻게 된 거야? 해명하고